안녕하십니까. 바람이 좀 불지만 날씨가 화창하고요. 햇볕이 따뜻해서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들과 산의 언덕 같은 곳좀 메마르고 건조한 곳에 가면 이런 모습의 식물들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어릴 때이 식물 모습은 뽀얀 털을 뒤집어 쓰고요. 상당히 단정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네, 털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요. 촉감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식물이 개쑥부쟁이입니다. 국화과의 단연초고요. 이 쑥부쟁이 종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을에 아름다운 연보랏빛 큰 꽃을 피우는데요. 가을이면 이 쑥부쟁이류를 비롯해서 강국, 상국, 개미치, 구절초 등이 다 비슷비슷한 꽃들이 피는데 통틀어서 들국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식물명이 들국화인 식물은 없습니다. 가을에 피는 국화과의 비슷비슷한 꽃들을 보통 들국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쑥부쟁이 종류들은 모두 나물로 이용할 수 있고요. 꽃은 꽃차로, 또 호흡기, 기관지 질환에 탁월한 약초들입니다. 이 개쑥부쟁이는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사포닌, 탄닌, 단백질, 비타민, 아미노산 등 인체에 유용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항균과 항바이러스 작용이 뛰어나서 자주 먹으면 각종 염증과 최근 문제가 심각한 코로나 바이러스 등 호흡기 질환에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될수 있는 약초입니다. 이 개쑥부쟁이는 한약명을 산백국이라고 합니다. 지상불을 약재로 씁니다. 맛은 쓰고 맵고 서늘한 성질입니다. 이 개쑥부쟁이를 비롯해서 쑥부쟁이, 까실쑥부쟁이, 눈개쑥부쟁이, 섬쑥부쟁이를 모두 같은 삼백국이라는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 약효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요. 약재로는 보통 가을 개화기 때 지상불을 베어서 햇볕에 말렸습니다. 가을에 꽃을 따서 꽃차로 이용하면 향긋한 꽃차 맛이 좋고요. 약효도 있습니다. 독성이나 부작용은 없습니다. 이 약초는 말씀드린 대로 호흡기 기능을 강화시켜 줍니다. 열을 내리고 기침을 먹게 하며 가래를 삭여버리는 거담 작용이 뛰어납니다. 폐를 튼튼히 하고 감기, 기관지염, 편도선염, 만성기관지염, 노인성 기관지염, 고질적인 자가면역 질환인 천식에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고 혈압을 낮추며 혈액 속 혈전을 낮춰서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거품작용이 있어서 중풍, 안면마비, 혈관성 뇌질환, 치매 등을 예방합니다. 이 개쑥부쟁이는 또한 기력을 높여서 정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남녀의 성적 능력을 높여주는 약초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는 이 쑥부쟁이 종류들이 꾸준히 복용하면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 등 각종 암에 대한 항암 작용이 있고요. 탈모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을 함유해서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항균, 항바이러스, 해독과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질병 저항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네, 하찮고 흔한 식물이지만 우리 사냐초들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새로운 효능들이 밝혀지고 그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맛으로만 보다는 나물 약초로서 꾸준히 섭취하면 질병을 막고 건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개쑥부쟁이 약재로는 보통 잘 말린 것을 하루 기준 10 내지 15g을 달여 마시고요. 만성 호흡기 질환에는 50 내지 70g,
생초는 100 내지 150g을 달여서 마십니다. 오늘은 개숙부쟁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